계란이 왔어요. 최근 식탕 물가도 조금 이상이 걸린 건데 계란이 왔어요. 싱싱하고 몸에 좋은 계란이. 우야호.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지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삼불점 스터푸드 에그 리얼 까르보나라 계란 노른자를 띄워놓은 쌍화차.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계란 음식 특집입니다.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야,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이제이의 도 왜 먹. 제가 요즘에 트위치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시청자분께서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줬어요. 도에먹 계란 특집. 제목만 봤을 때는 뭐 별로 특이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하고선 찾아봤더니 너무나도 어떤 맛일지 궁금해 보이는 비주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타커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란 음식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바로 이거는 면이라서 불기 전에 먹어야 돼요. 리얼 까르보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까르보나라 파스타 하면은 하얀색 소스에다가 크림 맛이 나고 좀 살짝은 느끼하고 뭐 그런 맛들을 보통 알고 계실 텐데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크림 소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계란만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레시피를 뭘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하다가 내 친구가 요리를 조금 하는 애가 있지, 뭐 요남이라는 애인데 연락을 해가지고 리얼 까르보나라의 거의 교과서다 이 영상에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레시피를 토대로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관찰레라는 건데요, 돼지의 볼살을 가지고 염장을 해놓은 햄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일단 썰어주고요, 이제부터는 까르보나라 소스를 만드는데 싱싱한 계란을 두 알을 도우에 깨서 넣고 하나를 더 넣을 건데 이번에는 노른자만 골라서 넣어줍니다. 여기에 파마산 치즈를 집어넣고 후추도 팍팍 쳐준 다음에 열심히 섞어주면 소스 만들기는 이게 끝입니다. 이제 끓는 물에다가 면을 넣고 소금을 살짝 뿌려주고 잘 삶아주고요, 면끼리 달라붙지 않게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줍니다. 이제 팬 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아까 썰어둔 관찰레를 익혀줍니다. 진짜로 고소한 냄새가 계속 올라왔어요. 이게 햄을 계속 익히다 보면은 올리브유랑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흥건해지는데 이거를 키친타올로 잘 빨아들인 다음에 아까 삶아둔 면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불을 끄고 후라이팬을 살짝 식혀줍니다. 이게 후라이팬이 너무 뜨거우면 계란이 스크램블처럼 막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식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소스를 뿌리고 섞어주고 그릇에 옮겨 담은 다음에 페코리노 치즈랑 파마산을 위에다가 솔솔 뿌려주면 리얼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완성입니다. 일단 비주얼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내가 만들었지만 잘 해놨어. 근데 이게 크림 소스가 아니고 그 계란만으로 이렇게 소스를 만들면은 비린맛이 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섞으면서 냄새는 살짝 후추의 향과 고기 구운 그 고소한 냄새 뭐 그런 거 좀 나거든요? 과연 계란의 존재감이 얼마나 느껴질지. 고기랑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사실 면을 처음 먹었을 때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늘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인 맛의 파스타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까르보나라를 먹을 때도 보통은 이 향 저 향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파스타를 만들면서 소금을 더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고기가 염장을 한 거라서 소금을 더 넣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영상 안에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만 먹어보니까 간이 안 돼 있고 살짝 후추향만 들어오면서 치즈랑 계란 향이 니글니글하고 생파스타를 먹는 것 같은 그냥 무맛이었거든요. 근데 이 면에서 부족한 간을 고기에서 딱 맞춰주고요, 그 고기가 이제 바삭하고 쫄깃하게 이게 씹혀주면서 계란 노른자가 꾸덕하게 싹 퍼지면서 고기의 향을 같이 싹 퍼뜨려줍니다. 맛있게 코팅을 해주는 거죠. 삼키고 나서는 느낌이 김치볶음밥에 계란 반숙 딱 섞어서 먹으면은 다 삼키고 나서 노른자 이렇게 싹 남아있는 그런, 아시잖아요 그 맛있는 거. 딱 그 느낌이 나요. 그래갖고 심플하면서 담백하면서 딱 한두 가지 맛만 깔끔하게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파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를 비율을 맞춰서 같이 한 입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히려 그냥 까르보나라 먹는 것보다 이거는 꾸덕하다 못해 씹으면서 좀 끈끈한 느낌도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좀 느끼한 거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탄산음료나 그런 거 같이 드시면은 안녕히 가세요. 고기가 예술이네요. 이런 거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빵 갖고 와서 가지고. 와 근데 빵이랑도 잘 어울릴 수밖에 없네. 계란 들어갔지, 치즈 들어갔지. 느끼지 않을 거예요. 해야죠 이거.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산불점입니다. 뭔가 조금 슬라임처럼 생겨먹은 이런 음식 바로 중국 청나라 황실의 고급 디저트였다는 산불점입니다. 이게 산불점 이 이름의 뜻이 세 군데에 붙지 않아야 된대요. 일단은 이 그릇에 붙지 않아야 됩니다. 딱 하면 떨어져요. 자, 그리고 젓가락에도 붙지 않아야 됩니다. 떨어져요. 자, 그리고 먹을 때 치아에도 달라붙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산불점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게 어마무시했습니다. 일단은 계란물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보울에다가 계란을 노른자만 분리해서 4개를 넣어주고요. 물이랑 설탕, 타피오카 전분을 넣고 섞어준 다음에 체에 여러 번 걸쳐서 곱게 만들어주면 산불점을 만들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옥의 시작입니다. 가스불을 중약불로 켜고 팬을 올린 다음에 계란물을 붓고 슬슬 저어줍니다. 이걸 젓다 보면 점점 몽글몽글해지면서 풀처럼 변하더니 그로부터 몇 분 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끈끈해지면서 점성이 생기는데 여기까지 하면 일단 팔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와 슬슬 팔이 아파온다. 근데 일단 팔이 아프던 말던 계속 저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불 위에다 올려놓고 냅두면은 이게 익어버려서 또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내 팔이 아프던 말던 일단은 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그 달고나 커피 때 악몽이 떠오르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머랭을 친 적도 있고 휘핑크림을 저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젓는 음식이다 보니까 달고나 커피나 뭐 머랭 쳤던 것도 생각나고 막 이랬는데 걔네들은 어쨌든 계속 저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불점은 벽에 달라붙어 있는 반죽들을 계속 떼가면서 저어야 되니까 8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보다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이 손가락 힘도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지옥의 연속 고통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땀을 삐삐 흘리면서 왼손이랑 오른손을 막 바꿔가면서 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반죽이 뭉쳐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 때쯤이 와요. 이때 카놀라유를 살짝 넣어주고 계속 또 저어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벽에서 반죽이 조금씩 깔끔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젓다가 힘들어서 또 두들겨 패고 또 젓다가 또 팔 아프고 힘들어서 또 두들겨 패고 기름도 추가해주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슬라임같이 지금 뭔가 되고 있어. 한참이 지났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면은 어느샌가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되는데 얘를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떼굴떼굴 굴려도 붙지 않고 이렇게 떼굴떼굴 잘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완성이에요. 젓가락이 안 달라붙어야 성공이래요. 얼마나 걸렸냐 이거. 25분 25분 동안 저었어요. 이렇게 땀을 삐삐 흘려가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쭉 하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찢어집니다. 그리고 합체하면은 합쳐져 또. 좀 만져보면서 좀 느껴진 게 약간 조금 떡 같은 느낌도 있고 슬라임하고 비슷한 거. 일단은 도해먹이기 때문에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껴가지고 잘 만들긴 했네요. 이에도 달라붙지 않아요. 여러분 왜 찰떡 아이스 있잖아요. 찰떡 아이스가 꽝꽝 언 거 말고 어느 정도 좀 녹았을 때 쭉 늘어나면서 그 질감 있죠. 그거랑 질감이 굉장히 흡사하고 맛은 계란의 고소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란 냄새도 나요. 근데 설탕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엄청 달큰해. 고소함이랑 적당히 달콤한 게 같이 들어오니까 호박으로 만든 떡? 그 노란색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콩 같은 거 박혀있고 그 떡이랑 맛이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니글니글하고 느끼해요. 아무래도 계란 노른자만 골라서 만든 거라 입안에서 계속 계란 노른자 맛만 나니까 한 부인 먹었을 때는 달콤함과 함께 느껴져서 좋았지만 계속해서 먹으면 금방 물리는 맛이다가 고소한 것도 정도껏 고소해야 되는데 계속 고소하니까 또 그러네요.
조금만 한 젓가락 두 젓가락씩만 딱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만드는 게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돼 있는데 만드는 과정을 기계가 한다면은 괜찮을 음식. 그런데 내가 직접 막 땀 삘삘 흘리면서 만들어가지고 딱 한 입 먹었을 때 솔직히 만족감은 생각보다 떨어지는 그런 음식. 삼불점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스터푸드 S. 굉장히 간편하게 먹기 좋은 핑거푸드 요리고요.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일단은 계란을 완숙으로 푹 삶아주고 삶아질 동안에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면 되는데 만두가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합니다. 햄이랑 피클을 잘게 다져놓고 계란이 다 삶아지면 껍질을 까서 반을 뚝 잘라준 다음 노른자를 분리해서 보울에다가 놓고 숟가락으로 잘게 으깨줍니다. 그러면 냄새가 고소해가지고 꼬숭이가 쳐다봅니다. 이제 으깨진 노른자에 마요네즈랑 머스타드를 넣고 아까 다져둔 햄이랑 피클을 같이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후추도 뿌리면서 섞어줍니다. 쌀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재료를 담으면은 또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만두가 쳐다보고 아무튼 이 내용물들을 잘라둔 흰자 안에다가 예쁘게 채워주면 스터푸드 에그 완성! 이게 음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비주얼이 조금 그럴싸하단 말이죠? You what? 제가 베이킹 같은 거는 잘 못해봐가지고 싸은 게 조금 뭐 맛은 똑같겠죠?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다. 맛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만한 그런 맛입니다. 계란 으깨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잖아요. 그 맛인데 빵만 빠진 느낌인데 빵이 빠졌다 그래서 크게 아쉬움이 들거나 하지는 않고요. 계란 노른자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퍽퍽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마요네즈가 들어가고 또 머스타드가 들어가면서 좀 촉촉함을 갖게 해줬고 노른자 마요네즈니까 느끼하지 않을까 하는 걸 피클이 딱 잡아주고 완벽합니다. 예, 맛있어요. 거기다가 햄이 씹혀주고 계란 흰자는 으깨서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식감도 더 다채로워지고 아, 맛있습니다.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아이 모양만 조금 더 예쁘게 짰으면 더 그럴싸할 텐데 좀 아쉽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워둔 쌍화차. 이 음식은 저만 궁금한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종종 다방에 어르신들께서 다 이렇게 드시는 거 보면은 쌍화차 위에 노른자가 동동 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먹으면은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걸까 하고 상당히 어렸을 적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방에서 쓰는 쌍화차 액을 검색해서 샀고요. 끓는 물에다가 정량을 넣고 잘 끓여줍니다. 쌍화차에 빠질 수 없는 대추도 썰어두고 컵에다가 자시랑 대추를 넣은 다음에 끓인 쌍화차를 부어주고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웠습니다. 네, 근데 촬영을 하면서 식어가지고 계란도 돌풍이 없게 조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뜨끈뜨끈하게 바로 하나 제가 끓여와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걸로 노른자 없이 한번 쌍화차부터 드링킹을 해주고요. 어른들의 맛이긴 하네요, 확실히. 아주 몸에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 한약 냄새, 그런 비스무리한 것도 나면서 약국에서 먹는 쌍화차보다도 한층 좀 덜 달아요. 더 약 같은 맛이 나는데 대추랑 잣 이런 씹어먹을 거리들이 좀 있으니까 대추 향과 잣의 고소함이 같이 느껴지면서 한약 느낌을 중화를 좀 시켜주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계란을 이렇게 먹고서 또 쌍화탕을 한잔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오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뭐가 맛있다고?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단 잘 어울리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입니다! 계란이랑 같이 숟가락으로 떠 먹어보면은 씁쓸한 그런 쌍화차의 향이 딱 느껴지다가 갑자기 노른자가 팍 터지면서 왠지 모르게 감칠맛이 나면서 고소함이 퍼져줍니다. 그 노른자를 그냥 먹으면 그 상태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쌍화차를 한 잔 딱 마셨을 때 꾸덕하고 찐득한 게 이제 싹 씻겨 내려가면서 씁쓸름하면서 달짝지근한 이 쌍화차의 맛을 좀 더 가중을 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간편하게 차를 끓여서 마시려고 했는데 계란 노른자를 처음에 딱 먹어버리니까 속이 굉장히 든든해지는 느낌을 받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밥을 한 끼 거르고선 이렇게 노른자 하나 띄워 먹어도 포만감이 괜찮게 느껴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진짜로 그냥 일반적인 차를 먹는 것보다 속이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 쌍화차에 계란을 띄워 먹는 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먹어보니까 생각보단 나쁘지 않았고 고향이 되는 데다가 든든한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우리의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정말 독특한 비주얼들을 지닌 계란으로 만든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분들 안녕히 계시게.